안녕하세요. 이상의 월드컵 다들 한번 해보셨어요? 네, 유튜브로도 많이 봤었고. 오늘의 주제는 상지에 생겼으면 아이템. 근데 이건 좀 많이 필요한데? 올리브 연구. 오, 올리브 좋다. 그 나는 서브웨이 있으면 좋겠어. 나는 인생 내 컵. 올리브 맞아. 옷가게. 너는? 옷가게. 옷가게? 옷가게? 옷 살 데가 없으니까. 그니까. 올리브 형도 있으면 좋겠다. 방금 얘기했잖아. 아 그래? 오케이 빨리 빨리 시작하자. 오케이 빨리 보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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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 드랍 올리브 형. 나는 올리브 형. 나도 올리브 형. 나도 올리브 형. 나는 서브웨이. 난 차라리 순대. 서브웨이? MBTI 아이는 못 가요. 나 못 가. 나 아인데? 나 못 가. 난 갈 수 있어. 안 돼요 저는. 그거 어플 주문도 있어. 근데 그 서브웨이 필 아닌데. 서브웨이에서 나온 거 아니지? 아, 저 서브웨이 좀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난 차라리 서브웨이. 나도 서브웨이. 가지 못해. 설마 너 교보문 거야? 아니. 근데 교보문 거 가면 가끔가다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어. 구경하는 거 재밌긴 한데. 맞아. 교보문 그리고 거. 막 뭐지 막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가서 책 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인터넷 보고 싶어. 그렇지. 그 인터넷 때문에 교보문고 같은 게 망하는 거. 교보문고 어플로 시켜. 한식 부차? 한식 부차.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마카세 하남돼지? 하남돼지 그 명이나물이 진짜 맛있는데. 아 인정. 그치. 구워주니까. 근데 오마카세는 교수님용. 교수님들이 딱 좋아할 것 같아.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나는 하남돼지집. 나도. 나도. 아 베라지. 이건 베라지. 그치. 교촌 설빙. 설빙. 나도. 나도 설빙. 치킨집은 잘 안 가니까. 맞아. 배달 시켜 먹으면 돼. 집에서 배달 시켜. 피자 사진. 나는 인생 내 컷. 나도 인생. 나도. 아 근데 학교. 안에 생기는 거면 근데 학교 안에 것이지. 이미 맘스터치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웃기지? 바디프렌드 너무 뜬금없어. 근데 안에 있으면은 저희가 쓰는 거 아니에요? 아 바디프렌드의 안마의자를 이렇게 비치해두는 건가? 아 이 매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장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그런가? 뭐지? 근데 학교 안에 매장 들어오면 누가 사서 이동해서 가? 그니까 뭐 이거 엄격히 교수님들이 특별로 시키지 않아? 바딘프렌드에 있는 그 방탄소년단 이거 등신대만 가져가는 거 아니야? 지코바? 지코바 지코바 먹어본 적은 없지만 이게 나을 거 같아. 와 지하.. 편도 지하? 2시간? 편도 2시간 지하 강남역까지? 그러면 거의 또 3시간이에요 그 강남역에서 택시도 못 타. 교통이 2호선 사람 너무 많아. 7호선이랑 저희 맥도날드 아니에요? 나는 맥도날드지. 응. 호텔 뷔페. 근데 학교에 뜬금없이 호텔 뷔페 들어오면 웃기긴 하겠다. 너무 웃겨. 누가가 알파문고. 우린 가성비 충인이 일주일 아, 가성비 함께 먹어요. 느낌이 알파문고. 가성비 느낌? 가성비로? 가성비로 알파문고. 엽떡 엽떡. 연돈이 너무 웃겨. 갑자기 연돈이야. 근데 남자들은 돈가스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아 진짜? 아 맞아 남자들은 돈가스 왜 떡볶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 소울푸드잖아. 많으니까. 돈가스 소울푸드야? 저 먹어봤어요. 저희는 엽떡이니까 엽떡? 그래 엽떡. 오케이 오케이. 나도 돈가스 싫어. 아니 근데 나는 코인노이밍 있으니까 그냥 아트박스 가서 그냥 눈구경이 하는 게 아 눈구경? 아 눈구경 뭐라 했어? 아이쇼핑. 아 눈구경 뭐야? 아트박스 아니, 눈구경이 너무 웃겨. 나 못 알아챘어 근데. 와 스타벅스지. 나도 아웃백이라 스타벅스 하면 스타벅스지. 이거 결승 아니지? 볼링장 볼링장 송 나는 볼링장이 좋을 것 같아. 이게 거의 결승인데? 그니까. 야 로켓배송이 너무 좋은데 난? 저는 그래서 콜라 시키면 이틀 기다리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로켓배송 아 아니 공강 시간에 볼링 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전화해볼까? 전화? 전화 찬스. 전화 찬스? 전화 찬스? 여보세요? 바로 받아. 그니까. 여보세요? 어. 그 우리가 상지대에 생겼으면 하는 하플 이상형 월드컵을 하고 있거든? 어. 봐봐. 볼링장이랑 쿠팡 로켓 배송 너는 뭐야? 볼링장. 왜? 볼링장 너 멀어.
소문이 뻗는데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일단 알겠어. 너무 너 멀대. 이유가 너무 멀긴 해. 그렇긴 해. 이렇게까지 가니까. 볼링장? 나도 볼링장이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피자는 그냥 거의 그냥 시켜 먹잖아. 맞아. 근데 정강장 같은 거는 막 교수님 뭐 생신 뭐 스승의 날 이럴 때 선물해주는 거 괜찮지 않아? 그니까 그건 그래. 이거? 공차. 나도 공차. 나 근데 이거 맛있는데. 주시? 주시 맛있긴 해. 딸바 맛있는데. 맛있긴 해. 맛있긴 해. 공차. 이제 16강이다. 나는 공차. 스타벅스랑 공차 중에? 나도 공차. 스타벅스 사실 잘 안 가. 맞아. 공차. 공차지. 서브웨이. 서브웨이. 그냥 그 저걸 이겨내.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쿠키까지 야무지게 시키면. 맞아. 근데 서브웨이 쿠키가 맛있다는 소문은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먹었어? 네. 저 쿠키도 안 좋아해요. 응? 너무 어려운데 이거? 그니까. 나는 인생 내 것. 나는 욕도. 나도 인생 내 것. 테스트 받을 때 매운 거 딱 먹으면 떡참 있잖아. 근데 우리 학교 주변은 사진 찍을 데가 없어. 그니까. 인스타 레이아웃으로 내 것 찍어요. 인스타 레이아웃. 베라 베라. 베라? 근데 교수님 선물 베라 좀. 아 교수님 선물 그냥 딴 거 드려. 딴 거 드려? 나는 볼링장. 나도 볼링장. 나는 맥도날드 감자튀김이 너무 좋은데? 짜고 맛있잖아요. 맥도날드 먹고 싶은데? 아니 볼링장. 나도 볼링장. 올리브영 한신부처? 한신부처 한신부처. 나는 올리브영. 이것도 근데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왜 한신부처야? 올리브영이지. 아니 근데 여기 학교 주변에 술집이 그렇게 막 맛있는 데가 닭발 파는 맛있는 데가 없어. 둘 다 필요해. 나는 올리브영. 안 돼요. 나 지금 배고파서 한식부터 해야 돼. 올리브영이 또 팔아 음식. 그 올리브영 과자가 진짜 맛있단 말이야? 배 안 채워져. 맞아. 설빙 지코바? 지코바 안 먹어봤으니 설빙. 먹어본 게 더 맛있지 않을까? 아니죠. 새로운 맛이. 아, 난 새로운 거 도전 잘 못한 편이야. 사실 나도 그렇게. 나는 한한 돼지지. 나도. 구워주니까 좋아. 맞아. 구워줘. 그리고 맛있어. 인정.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그러니까. 몇 강이야? 8강. 설빙 한신포차. 근데 나는 설 한신포차. 근데 이거 두 개 다 생기면 좋지 않을까? 한신포차에서 매운 걸 먹고 이제. 설빙에 가서 시키는 거지. 아 난 설빙. 근데 나도 설빙. 아니 근데 또 설빙은 너무 계절 그거 아닌가? 왜? 난 겨울에도 먹어. 오늘 설빙고? 너무 좋아. 한신포차가 너무 좋아. 한식포차 갔다가 설빙. 그러니까. 그래. 한식포차? 헬멧도 누른 거야? 약간 그거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랑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근데 뭔가 공강 시간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때는 서브웨이가 좋은데. 맞아. 막 저녁 회식 뭐 이런 건. 아, 둘 다 좋은데? 그니까. 근데 나는 생기면 서브웨이. 대학교에는 항상 서브웨이가 있어야 한다는 나의 그런 있는 대학교 있어요? 있어. 어디요? 많아. 어디? 우리 빼고 다 있어. 서브웨이. 서브웨이. 부끄러운데? 나도. 와. 인생 내 것 공차. 아 근데 학교에 딕셔너리도 있고 이미 미디어도 있고 스무디킹도 있어. 진짜요? 그 예지경 편의점. 아, 나 처음 알았어. 거기 진짜? 사람 있으면 스무디킹 만들어 달라고. 와, 그 계산대 옆에. 맞아. 인생 내 것. 인생 내 것. 인생 내 것. 이미 카페가 많아. 근데 베라 생기면은 언니가 알바할 거. 내가 알바할 거. 레인보우 샤베트 가능? 싫어. 볼링장. 볼링장? 그럼 네 개 남은 거야? 와,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난 볼링장이 더. 볼링장에서는 공강이 4시간이어도 볼링장에서 4시간 동안 볼링하면 되잖아. 팔 빠지게. 손도 다 깨져. 이게 올라갔네? 서브웨이와 난 한신부처. 너무 어려워. 잠깐만. 너무 쉽지 마. 한신하자. 한신부처에서 소맥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한신부처? 내가 사줄게, 내가. 서브웨이. 서브웨이. 결승인가 이제? 와. 근데 나는 이거는 당연히 볼링장이라 생각해. 볼링장 한신포차는 낮에 못 가. 아 맞아.
근데 결승 결승에 비해 좀 한식포차가 너무 좋은데? 뭐라고? 한식포차가 너무 좋은데? 아니, 그냥 오늘 한식포차에 가고 싶은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 봐봐 이렇게 내가 배고파 한 마지막 9교시를 끝나고 9교시까지 가자 끝나고 딱 가 근데 한식포차 있어 그럼 딱 주먹밥 해갖고 탁탁 빨간 올려갖고 딱 먹으면 근데 건강은 앞에 단계 가서 먹어도 돼 맞아 맞아 수업 끝나고 볼링장도 그 단계 가면 있어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니 방문 단계동이랑 이거랑 뭔 차이가 있다고 볼링장? 응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볼까? 랭킹 보기가 있으니까 랭? 지하철이요 지하철, 서브웨이, 볼링장 볼링장은 진짜 사람들 다 좋아하나 봐 근데 우리랑 비슷하게 나왔네 그니까 알파문고 빼고? 알파문고 진짜 뜬금없다 저희 이 링크는 하단에 있으니까 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님 저희는 볼링장 볼링장 볼링장